오, 국정맛! 닭갈비. 이 닭갈비 기본인데요. 네. 닭 육질이 부드럽고 초콜릿 구워가지고 불향도 맛있게 느껴져요. 예들예들해 보여. 어머 어머. 야, 양념 봐봐. 대단하다. 정말 애들이 김 묻었네. 잘생김이 묻었어. 난 저거. 와, 진짜 부드러워 보여. 부드러워 보여. 얌전히 촉촉해 보여. 아, 저거 너무 맛있겠다. 아, 진짜 맛있겠다. 아, 내가 이거 좋아하잖아요. 너무 귀해요. 닭 한 마리에 하나야. 보들보들 야들야들 하잖아요. 그리고 되게 꼬들꼬들해요, 거기 살들이. 진짜 맛있다. 오덕구이? 오덕구이? 오덕구이가 있어? 저희 어머니 고향이 정선이세요. 끝났다. 고향 친구분들이 그 더덕 농사를 지으신 걸 직접 봉쇄해 와서 감자전 반칙이지. 와. 감자전 너무 예쁘다. 건강에도 너무 좋잖아. 너무 같이 좋아. 먹어도 되고. 맞아. 불러드릴게요. 네. 우와. 어, 신냄새. 와우. 맛있겠다. 이게 실인분이에요, 사장님? 이렇게 시즌 거. 오, 좋네요. 딱 좋네요. 딱 좋아요. 비주얼은 너무 맛있겠다. 장난 아니다. 아, 이거 너무 맛있겠다. 벌써 집으시는데 육질이 장난이 아니네요. 엄청 촉촉해 보이네. 한 입에 딱 적당하게 잘라주신다. 엄청 부드러워 보여. 야, 아, 이거 너무 맛있겠다. 주인을 봐, 주인이 얼마나 부드러워. 고기가 다 주인 담는 데니까 오래 하면. 진짜 야들야들해 보인다. 그러니까. 자, 이거 하나 먹어보고. 감사합니다. 이거 무조건 맛있는 향이다. 야, 수창이 제대로 뱉다. 진짜. 오, 향 너무 좋아. 어, 수창. 맛있어? 수창을 다 배웠어. 와, 진짜 완전 끈으로 배웠는데? 저 진짜 찐이다. 저 찐이다. 찐인 표정이다. 진짜 촉촉하다. 오. 오, 반응 너무 좋다. 오. 진짜 부드러워. 와. 양념갈비는 뭐 소스 할 것도 없어. 산삭갈비도 있어. 소스가 들어가서 되게 맛있다라는. 너무 부드러운데? 녹아버렸는데요? 진짜. 와, 수창 진짜 좋다. 수창 엄청 찐해. 찐하게 됐어. 양념이 너무 자극적이면은. 닭 맛을 못 느낀단 말이야. 양념만밖에 안 느껴지는데. 닭고기 본연의 맛이 느껴져서 너무 좋다. 밖은 약간 튀기듯이 튀기시고 안에는 촉촉하게. 저런 게 진짜 바삭거리잖아. 바삭거려요. 일단 감자전을 어디다 놓지? 자, 감자전! 감자전 나왔습니다. 감자전 나왔다. 비주얼 봐봐. 아우, 맛있겠다. 이거 여기 이 소스에다 꼭 찍어 먹어야 되거든? 마늘 소스인데 안 맵다는 거야, 별로. 자, 감자전 갑니다. 소양이 첫 번째로 집었는데요. 오, 맛있겠어. 겉에 바삭하고 속 촉촉하고 그리고 이 소스 엄청 달달하면서 마늘 향 나고 잘 어울리는데? 소스 먹어야겠다. 야, 수다도 오늘 진짜 잘 먹는다. 어머. 저거 누가 저기 안에다가 안 싸주냐? 닭갈비? 감자전에다가 닭갈비 하나 올려가지고 닭갈비랑 올리고 전에다가 좋아해주는구나. 궁합 좋고요. 또 뭐 올려?
소스야. 살짝 아우 흐르는 거 봐봐. 어머. 먹어야지. 자 들어갑니다. 소영. 소영이 먼저 들어가면 돼. 한 번에. 아 맛있나 봐. 조합이 어떨까? 맛있나 봐. 왔어. 더덕 나왔습니다. 어머 더덕. 어우 맛있겠다. 예쁘다. 맛있겠다. 이거를 향이 좋으니까 생으로 살짝 먹어보고 나서 구우면 더 나을 거야. 더덕 먹네요. 지금 먹네요. 수영이. 어머, 가자. 수영 가자. 아그작 해야지. 식감. 더덕. 사운드 완전. 향 장난 아니에요. 이거 생 먹는 거 먹자. 와. 더덕을. 아 근데 안 익힌 것도 나는 맛있어. 와, 맞아. 그냥 먹어도 맛있어.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향이 진해가지고. 약간 무랑 콜라비의 중간? 하나도 안 그 안 질기네. 매운 것도 없고 아삭아삭해. 야, 근데 김치 아니야? 응. 더덕 깍두기야 깍두기. 구워 먹는 것도 기대돼. 아 더덕 굽는다. 아우 그치? 맛있겠다. 구워야 더 맛있어. 아 더덕이 너무 아. 맛있겠다 저거. 그러니까 익히기 전에는 더덕이 조금 아삭거리는데 익으면은 고구마처럼 쫄깃쫄깃해져. 뭘 만드네 또. 꽂네 꽂아. 자 지금은 소영이가 꽂고 있죠 더덕을. 야 역시 가만있어 봐. 알아들었어. 더덕에 닭갈비 덕딱덕딱. 찜맨이 나왔다. 덕딱덕딱. 소떡소떡 아니고 덕딱덕딱. 어 맛있겠다. 한 입에 덕딱덕딱. 야, 깔끔. 진짜 맛있겠다. 야. 맛있어? 소떡소떡. 매력이 달라. 소떡소떡은 쫀득쫀득한데 떡딱떡딱은 결이 살아있으니까 씹는 맛도 좋고 그리고 촉촉해. 야. 먹을 줄 아는 사람들. 와, 떡딱떡딱. 냉면 나왔다. 잠깐만. 어 갑니다. 자, 아미 면치 가야죠. 아미 지금 뭘 하트로 만들었나요? 어. 오. 하트 닭갈비. 하트 모 닭갈비. 하트 모양이야. 닭갈비를 오렸네. 어, 하트로. 오렸네. 아미 갑니다. 오. 맛있겠다. 한 번에 쏙. 아 봤어요. 끝이 힘 있는 거 쭉 빨아들. 아 진짜 야. 맛있겠다. 여기 세찬이 냉면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 아 그래? 응. 근데 어울릴 것 같아. 양념에. 난 더덕이랑 한번 먹어야지. 야 더덕이 내 스타일이다 야. 소원이 더덕 올렸어. 아 말도 안 돼. 아 저거 어떨까? 어 저거 어떨까요? 어머. 4인분 830 좀 더 주자. 됐어. 그런데 지금 사장님이 지금 또 역시나 4인분보다 더 주셨습니다. 아, 그래도 많아 보여. 진짜 손이 크시거든요. 자, 저희 닭목살 나왔습니다. 그람수 50g 정도 더 준 거야. 50g이나 더. 와. 사실 50g이래야 몇 개 안 돼. 아, 쌈 싸먹네요. 어, 허니지. 아, 시향이 뭐 저렇게 먹는 게 부러웠나 봐. 아, 쌈 싸먹는 거. 아, 깻잎이랑 근데 진짜 깻잎이 왜 이렇게 커요? 얼굴만 해. 짠하고 먹는데. 자, 지금부터 돈줄 작전 시작하겠습니다. 60분 스타트. 와 이거 대박! 진짜
야들야들하다 되게. 어머! 우와 진짜 무섭다. 이게 무슨 맛이야?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무서워요? 와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빨리 구워야 될 것 같은데? 와. 홀리뱅이 하나씩 먹을 때 그 3인분을 먹어. 아 말리가 작전 좋은데? 와 양념갈비 아니야? 양념갈비? 이거 완전 진짜 양념갈비 맛. 진짜 양념갈비. 진짜 부드럽다 근데. 너무너무 부드러워. 얘 닭고기 같지가 않아. 이게 부드럽고 쫄깃쫄깃하고 식감이 너무 좋아. 그리고 맞아요. 너무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숯불닭갈비 간장 두 개 나왔습니다. 야들야들해 보여 엄청. 네. 어 저것도 간이 살짝살짝씩 뱉네 색깔이. 네. 어 숯불갈비가 어쩜 저렇게 훤하냐. 여기 살짝 그을린 것도 너무 맛있겠다. 불향이 나서. 네. 그렇죠. 우리는 먹으리니까 평범하게. 평범한 사람인 척. 아 이렇게 기본으로. 어머 저렇게 귀여울 수가. 평범한 사람인 척. 미쳤다. 와 닭갈비 구이. 와 저 세상 부드러움이다. 그 껍질은 쫄깃하고 안에 살은 약간 사르르 녹는 느낌이야. 촉촉하고 부드럽고. 와, 와 닭발 나왔습니다. 와 닭갈비. 닭발도 스스로 굽는구나. 야, 그거 왜 이렇게 통통해? 진짜 아니. 통통하다. 일단 굽기 전에 닭발. 아니 말리가 닭발을 거의 주먹만큼을 먹어요. 저게 다 몇 개야? 일곱 개, 여덟 개 되는 것 같은데요? 또 그 와중에 닭발 지금 또 너무 맛있어. 맛있어. 너무 맛있죠? 나 지금 콜라겐을 내 입으로 온전히 느꼈어. 너무 맛있어. 그리고 적당히 삶으셨어. 진짜 꼬들꼬들. 꼬들꼬들 오도오독. 잘 먹겠습니다. 일단 국물 먼저 먹어볼래. 와 여기 고추도 들어갔다. 진짜 그렇구나. 어? 국물 장난 아니야. 완전 시원해. 이렇게 보면 혼나요. 와. 먹은 듯이 이렇게 푸셔야 진짜 짬뽕 라면 같은 느낌. 약간 짬뽕 냄새. 진짜 짬뽕 같은 느낌이에요. 해물이 엄청 들어가서 시원해, 국물이. 배! 오! 배! 괜찮다니까. 오! 허니제이도! 허니제이! 역시! 오, 부담되는데? 나이스! 와! 아니 와! 역시 말리. 역시 말리. 나이스. 와! 아니 누가 청진이 갖다 놨어요? 인공적성이냐고. 간장. 와. 얼큰. 맛있어. 뭔가 아니야 최고야. 빨리 드세요. 이거야 이거 건강하죠.